금융당국의 잇따른 수수료 인하 압박을 견디다 못한 카드사 직원들이 결국 거리로 나섰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금융당국의 탁상 행정 때문에 카드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년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조 원이나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한 카드사 직원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이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을 위한 근본 해법이 아닐 뿐 아니라 카드사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카드사들의 연금 순이익이 1조 8천억에서 1조 9천억입니다. 그러면 수수료 올리면 1조 7천억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금융노조와 10만 조합원들이 40만 가족들이 대형 재벌 가맹업들을 보호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것이 아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여파에 따라 카드사 전체 임직원 수는 4년 연속 줄었고 올해도 희망퇴직을 실시했거나 검토 중인 카드사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력 감축의 후폭풍 앞에서 카드사 직원은 물론 콜센터, 카드 배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도 고용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살얼음을 하루라도 걷고 있는 심정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협력사는 영세사업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고 파산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더 이상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닌 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카드사의 슈퍼갑인 대형 가맹점, 재벌 가맹점들의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중소형사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와 여력 있는 대형 재벌 가맹점들의 고통분담이 같이 병행된다면 훨씬 더 그 효과는 실제로 카드사들의 수익 악화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지난해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고 다른 은행계 카드사의 순이익도 작년과 비교해 30%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소규모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도 시행되는 등 영업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